여기에서 이쪽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는데. 안 아프시죠? 여기 있네.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엄청 질겨요. 이 두피 피부 자체가 질기기도 하고 얘가 질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많이 변형을 일으킨 이유가 본인이 많이 짠것 같은데요? 짜증나니까 막짠것 같아. 에? 뭐 여러 가지만 해봤어요. 막 해봤어요? 피부과 가서 주사도 주사? 그리고 마르는 주사도 몇번 해본 또. 것 같고. 그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부위는 엄청 한 4cm 정도 막 부어가지고 4cm나요? 피부과에서 한 3, 40분 정도 짜준 적도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뭐 짠다고 되나?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건 고름이 나온 거지 뭐. 고름은 엄청나게 나오겠지. 이거다. 이거야. 맞네. 거제 잘. 이거야. 네가 그걸 잘하는 거야. 그 자리에 딱 고정하고. 응? 응? 알았지?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이 영상을 어떻게 봐. 응? 영상 관리를 할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아주. 이거는요 주사로 죽어도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주사 맞아봤자, 응? 죽어도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맨날 맞아봤지. 이렇게 해야 낫는 거야. 됐어. 이거 엄청 크네요, 진짜로. 약간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야, 옆으로 뭐 길을 내고 들어갔나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 또 있어요, 여기. 그럼 그렇지. 아이고. 뭐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쏙안 나오냐?
아직도 있네, 아직도. 이렇게. 소방관? 예. 네. 헬멧 쓰면 거기 딱 걸리거든요. 그 자리가 뒤에가 항상 현장 나갔다 와서 거기 헬멧 오래 쓰면. 예. 소방관들이 가끔 오네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추적 중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발가락에 티눈이 생겨가지고 나라고 용변의 재주가 있는 건 아닌데, 응? 그게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내가 꼭 잘 찾아보자. 여기. 요거다. 야,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 저쪽에 스피커가 따로 있는 거야? 네. 우리 키. 키... CD가 하나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됐어. 야. 그래서 아, 너무. 남들은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너무 냄새 난다고 해서. 냄새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도 많아. 그 냄새 안 나면 어떻게 좀 더 참아보겠는데. 다 빼내고 나면 구멍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가 채워져요? 다시? 내가 채워줄까요? 돈 받고? 응? 궁금해서. 건드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원상복구돼요. 아. 이게 내가 이거 하는 이 수술 방법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건드리는 게 없어. 내 몸에 필요 없는 이 조직만 제거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다가 네. 옆으로 몰려가서 없어졌을 것 같은 나의 정상 조직들이 네. 얘네들을 제거하면 완벽하게 제자리로 찾아가요. 아, 신기하네. 근데 과거에 하는 수술 방식으로는 이걸 다 잘라냈기 때문에 정상 조직도 없어지고 흉터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방식으로 네. 한 진짜 한 4,000개 정도 했을걸요? 어, 응? 유튜브 봤는데 엄청 많다. 그럼 사실은 전 세계 수술 방식을 이 방식으로 바꿔야 돼. 다른 방식도 지금도 현재도 하나 보면 계속. 그거 진짜 정말 가슴 아파. 지금 환자분은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흉터 걱정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응? 네. 지금 이거 크기가 본인이 만들 때 얼마나 정도 됐나요? 손으로 만들 때 엄지 손가락 정도? 1.5cm 정도 됐거든요. 네, 아, 응? 네. 초음파로 봐서도 그렇게 되고, 저거 측정해봐. 좌우 길이를 측정해봐. 근데 지금 이 잰 크기는 5mm 정도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수술 중에 보는 거라 좀 더 커 보이지만, 네. 실제 크기는 5mm 정도 뿐이 안 되고, 이게 머리털도 손상이 없고, 아. 그러면서 완전히 제거되게 돼 있어요. 이 머리 쪽을 손을 안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손상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거든. 1.5. 그치? 내가 보기에 1.5 정도 됐어. 1.5. 그거를 지금 이따가 이제 실제로 자를 대고 재볼 수도 있는데 이거 상처 크기는 쫙 오그라들어요. 아, 네. 지금은 이게 수술할 중에 보면 혹시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전혀 커지지 않습니다. 더 작아지면 작아졌지.
이렇게 보면 한 3mm 정도. 응? 네. 3mm 정도 될 거예요. 티도 안 나겠네. 자, 보여? 네, 0.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3이나 4mm 정도 되는데요. 네. 내가 실제 절개한 건한 3mm 정도 될 거예요. 네. 5mm 이하야, 5mm.